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위치입니다. 여러분들 달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이코만 전경이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아하. 게임이고요. 옛날부터 보였었는데 이게 에디터 추천을 받았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저는 애초에 프리랜서 역할이고 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제 밑에 막 월급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사장이란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아 약간 내가 사장이라면은 어떤 느낌일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1번째 회사.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전선에 뛰어들었다. 오늘 면접에 학기만 퇴출을 받은 학과준도 금방 가봐버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쁜 여자친구도 사귈 거야. 나 정도 스펙이라면 당연히 합격하겠지? 자, 면접 보러 가자. 어우, 눈 간지러, 씨. 싹! 면접 탈락. 아니, 시작하자마자 면접 탈락이야! 임팩트 보소. 튜토리얼. 내 꿈은 장교직. 나는 이제 수십 가지 이유로 돌연 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퇴사당하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인턴으로 시작해서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종 직급 취업준비생. 취업 확률 15%. 알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면접장 앞에서 늘어선 수많은 친구들. 대답하지 못한 면접관의 진물들. 나의 첫 번째 면접은 바보처럼 그렇게 끝났다. 두 번째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오늘 면접도 파이팅! 면접 심사 중. 이제 되겠지? 또! 또야! 면접 탈락. 30%. 한 번 더 가. 이번 세 번째 회사. 빌딩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으면 면접은 언제쯤 편해질까? 오늘 면접 또 파이팅! 면접 심사 중. 또야! 30%로는 안 되는 거냐? 네 번째 회사. 이쯤 되면 내 꿈은 정규직이 아니고 내 꿈은 출근이다. 기운이 빠진다.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고 가라앉은 기분을 있는 이껏 끌어올려 면접장을 향한다. 내 꿈은 취업! 가자! 취업 가자! 45%인데 될 만하다. 됐다! 아,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항상 웃어야지. 신입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줄 테야. 힘내서 회사 생활을 간다. 퇴직금 0.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렛츠 겟잇! 튜토리얼 일 처리하기. 각종 알림 표시가 뜨면 터치해서 일을 받아옵니다. 일은 자동 처리가 됩니다. 일은 처리할 때마다 교육과 돈을 얻습니다. 나를 연속으로 터치하면 HP를 소모한 대신 조금 더 빨리 일을 처리합니다. 1! 눌러. 뭐야? 너니? 사진 퇴사. 아하! HP 다 달면은 퇴사에 사직을 당하게 되면 같은 이유로 사직을 당할 확률이 없어집니다. 사직 후 합격하는 다음 회사에서는 두 단계 낮은? 아... 다섯 번째 회사. 이 커다란 빌딩 안에 작은 내 자리에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자 가자! 이제 웬만해서는 면접 안 떨어지겠지? 싹! 어? 여섯 번째. 더 이상 면접 보러 가기도 싫어도 갚아야 할 학자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엔 된다. 오케이 인턴. 이제 여섯 번째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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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 일하고 있다. 대리님 울고 계신다고? 어디? 어, 울고 no. 있네. 왜 울고 계세요? 대리님 울지 마. 어, 사장. 이사. 대리랑 정규직 말 듣지 마. 라인 잘 타면 돼. 어? 여기에는 세 마리 말 듣지 마. 어이, 천만님 안녕하세요. 사바사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정규직님. No. 아이, 진짜 바쁜데. 아이, no. 대리. 아이,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씨. 불타오르네. 아, 좋아요. 아이 좋아요. 책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일이 이렇게 많아? 왜 이래? 아 부사장님! 이사님!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이러면서 한 달에 얼마 줘! 야! 얘 인턴이면 120원 받냐? 야 인턴한테 이걸 다 주는 게 어딨어 이래! 안됐다 야. 그 승진할 수 있어. 아이 그만 시켜! 네 일은 네가 해! 대리랑 정규직 계약직! 어? 사장님 등장하시면은 피워 모드가 됩니다. 체력이 줄지 않는데 피버머드. 아 그래서 다 받으면 안되네 일. 와 와 이 사장 눈치 보면서 부사장 말이랑 전무말 이제 상무말. 오 나 죽는다. 더 이상 일을 받을 수 없대. 아 대리랑 정규직 이런. 아 죄송합니다. 어 나 죽는 거야? 설마 잘리냐? 아니 하라는 일 다 했잖아. 하라는 일 다 했는데 왜 잘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씨발 일 많아 죽겠는데. 이 야 나도 이렇게 안 시킨다. 이 사이코패스 회사 아니야. 일곱 번째 회사. 계속 놀지만 말고 알바라도 알아봐. 아이씨. 야 이번에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안 잘릴 때 됐다 솔직히. 잘렸고 바로 여덟 번째 회사. 넘겨. 아이씨 90%. 이제 몇 회 차야? 9회 차냐?
9회차 면접은 그만 보자. 일단은 부사장님 수준 높은 순으로 받아야겠다. 높은 순으로. 너니? 오 뭐야 뭐야 왜 공고사직이야. 일 열심히 했는데. 아 실수했냐? 아이씨 빡대가리 새끼 영화가 더 넣었대. 아이씨 아 개빡치네. 내가 봤을 때 직급 높은 사람 걸 해야 돼. 정규직 계약직 말 듣지마. 진짜 쓰레기 같다. 과장님 싸바싸바 사모님 싸바싸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갑자기. 아 빨리 이래 어? 나 죽는 거 아니야? 오 차장님 싸바싸바 계약직 말 듣지마. 아이 정규직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받아줄게. 아이 전무님 싸바싸바. 아 전무님 거부터 먼저 써야 되는데. 아이 정규직 따위가 어디서. 아이 진짜 알았어 받을게 이씨. 아 과장님 싸바싸바. 아 많이 아이 그만 좀 시켜. 아 나 과로사에서 뒤질 거야. 아 개빡치네 진짜. 자진 퇴사. 진짜 부장님 거? 사바사바? 아이 부사장이! 나이스! 정규직 바로 무시하고 나는 라인 잘 타서 바로 올라갈 거야. 어? 정규직 계약직에 만족하지 마. 대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과장님이 이거 뭘 주셨다고요. 아니 근데 일 주자마자 일 또 주는 건 뭐야? 뒤질래요 진짜? 그니까 아니 대리면 인정이지. 근데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뭐가 바쁘다고 지금 어 나한테 일을 시켜.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언제든지 다 시키세요. 어 커피 타기부터 이제 프린트 잡일 어깨주무르기 다 준비되어 있는 노예입니다. 싸바싸바. 아니 당연히 인턴이 이래야죠. 제가 뭐가 바쁘다고요. 제가 뭐가 바쁘다고요. 바로 저한테 시키세요. 아 대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부사장님이 시키신 일이 있으셔가지고. 아 차장님도 아 죄송합니다. 아 죽겠다. 아 전무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일할게 진짜. 일 존나 많나보네 진짜. 아 진짜 대리님 진짜 존나 띠꺼. 아 대리님 바쁘신 거 항상 압니다. 승진 심사 중 승진하자. 에이씨 내가 회사에 몸을 담았는데 이걸 왜 잘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계약직까지만 한번 승진해보자. 백골드 아껴서 결혼식장 가자고요? 가면 뭐 달라져요? 존나 많이 달라지나? 궁금하네. 뭐야 왜 아니 왜 구조조정 당했어? 이 똥회사 일이 없어. 이게 뭐야. 아니 그럼 일 시키기 전에 자르든가. 15번째 회사 제가 사회선배로서 조언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당신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알면 되는데. 야 이거 만든 분은 회사 몇 개 다녔을까 궁금하다. 오케이 나 궁금한 게 그럼 스펙업해서 업무 능력 이거 하나 하면 그래도 빨라지냐? 해봐. 나 이제 겁나 빠르겠지? 오! 빠른 거 같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하라고요? 아니 아까 저 돈 다 썼는데? 믹스커피 타가자. 달달하니 좋구만. 야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네. 야 이제 계약직 가능? 솔직히 52%인데 이제 하나 자 승진 가능 하나요. 승진 성공. 퇴직금 500이야? 미쳤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전환이 되지 않는다. 얼굴에 그늘해졌다. 웃음기가 점점 사라진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나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어 이제 나 계약직. 계약직 잘렸어? 아 잘렸구나. 어쩐지 이 전략마타더라. 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응? 야 부장님 싸봐. 아 전무님 싸봐. 야 왜 인턴한테 일 안 주냐? 전화가 왔다. 아침에 내가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런데 출근했지. 대신 출근 좀 찍어놔. 네 알겠습니다. 아싸. 바로 싸봐. 승진 확률 43% 미쳤고. 오 그래도 나름 이제 일 빨리 해. 이사님 아, 정규직 말 안 들어. 어차피 그 자리 곧 내 자리. 부장님 뭐야 또 잘려? 왜 아니 다 했잖아. 이래 뭐 내가 뭘 한 배다 이 씨발 남들아. 내가 일 다 받았잖아. 퇴직금 2배 상품을 구매하면 영부의 퇴직금이 2배라고? 벌써부터 잘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 해야지. 뭐 구글플레이 접속이 왜 안 돼? 아이씨 오늘 여기까지. 나 다음에 야 나 이 캐릭터 버려. 이 캐릭터 버리고 가우스 전자에 백마탄 된다. 금수저가 뭔지 보여주마. 금수저로 살 거야. 끝.